안녕하세요. 빨간마늘길트입니다. 오늘은 작은 하트 모양의 메모꽂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우 쉬운 작품 중 하나이고요. 초보이신 분들도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시면 금방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자, 먼저 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메모꽂이를 걸어줄 끈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식을 내어줄 라벨과 레이스 준비했어요. 그리고 원단 두 가지 필요하고요. 지금 영상 속에 빠져 있는데 퀼팅 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메모꽂이에 전체 몸판을 재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의 뒷면에 수성펜으로 본을 따라 정확하게 그려주세요. 같은 색으로 옆에 나중에 뒷면에 창구멍을 막아줄 원단을 재단하겠습니다. 11cm 곱하기 4cm를 시접 없이 재단해 주시면 됩니다. 창구멍을 막을 원단인 11 곱하기 4cm는 시접 없이 잘라주시면 되고요. 본을 대고 그렸던 하트 모양, 몸판 전체 모양은 시접을 0.7cm 두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주머니가 될 부분을 재단하겠습니다. 원단을 반으로 접어서 원단이 두 겹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원단의 접은 부분과 본의 직선 부분이 딱 맞도록 본을 놓아주시고요. 그리고 하트 부분 본을 따라서 정확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레이스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는 직선 부분이 원단의 접은 선과 딱 맞도록 놔두고 시침핀으로 미리 고정을 해두고요. 그리고 홈질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레이스를 달 때는 홈질로 달면 되는데 처음 시접 부분은 박음질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 영상 속에 보시면 저는 박음질을 두 번 하고 나서 홈질로 레이스를 달아주었습니다. 홈질을 다 한 다음에 매듭을 하기 전에 끝부분에서도 한번 박음질을 하고 나서 매듭을 해주세요. 자, 이제 솜을 놓고 솜 위에 재단해 두었던 하트 모양 몸판 원단을 놓고 그 위에 레이스를 달았던 주머니가 될 부분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에 맞추어서 놓아주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주머니 부분이 삐뚤게 될 수가 있어요. 잘 자리를 못 잡으시는 분들은 본을 실물본을 한번 대보시고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서 놔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몸판의 뒷면이 될 원단을 놓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박음질을 할 건데요. 박음질 하기 전에 시침핀으로 원단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둡니다. 자, 이제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하트 모양 전체를 박음질해 주시면 돼요. 박음질한 후에 뒤집을 건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창구멍을 남겨두고 박음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작품에서는 창구멍을 뒤에 나오는데 따로 둘 겁니다. 그래서 하트 모양 전체를 박음질해 주세요. 자, 박음질이 모두 끝났습니다. 박음질이 끝나고 나면 시접 부분에 솜은 바싹 잘라내 주세요. 솜을 잘라내실 때는 박음질한 실 부분 있죠? 박음질을 했던 부분, 그 부분은 최대한 다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바싹 잘라내 주세요. 솜을 다 자르고 나면 시접도 한번 정리해 주세요. 시접을 처음에 주머니 부분 시접만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시접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모든 작품에서 시접을 정리하실 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시접을 조금 작게 잘라 주시고요. 그리고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은 가위밥을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창구멍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창구멍은 본에 표시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서 정확한 위치에 표시해 주세요. 창구멍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때 유의할 점은 다른 원단이 함께 잘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 창구멍을 만들 원단을 한 겹만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원단 한 겹만 가위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창구멍이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솜이 중앙에 가도록 뒤집어 주겠습니다. 뒤집어 주실 때는 하트 모서리 부분 신경 써서 뒤집어 주세요. 다 뒤집고 나면 창구멍을 감침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나오겠지만 아플리케로 감춰질 부분이기 때문에 감침질에 바느질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제 메모꽂이를 벽에 걸 때 사용할 끈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끈은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창구멍이 있는 부분에 중심을 맞추어서 중심 부분 위치에 맞추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창구멍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플리케로 가려질 부분이기 때문에 끈을 고정하실 때도 예쁘게 한다기보다는 튼튼하게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플리케할 원단 앞에서 미리 재단해 두었어요. 몸판 하트 모양을 재단할 때 미리 재단해 두었던 11 곱하기 4cm의 원단입니다. 이 원단을 영상 속의 그림과 같이 다림질해 주시고요. 이 모양 그대로 아플리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작업이에요. 창구멍이 되었던 부분에 아플리케를 해주어서 막아주겠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맞춰 놓으시고 시침핀으로 살짝 고정해 놓으신 다음에 공구르기를 해서 막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마무리 단계만 남았습니다. 모든 게 완성되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라벨을 하나 달아주었어요. 그냥 놔두시는 것이 깔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달아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퀼트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패치나 아프리케가 들어가지 않은 조금 심플한 작품에는 허전한 느낌이 들어서 라벨을 하나씩 달아주는 편이에요. 라벨 양 가쪽을 살짝씩 0.5mm 정도씩 접어주시고요. 위치에 맞추어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먼저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놓고 바느질을 하시면 돼요. 가죽으로 된 라벨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달기가 편하고요. 이렇게 원단으로 된 라벨을 달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표시가 최대한 안 나게끔 감침질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홈질을 일정한 간격으로 홈질을 해서 달아주셔도 돼요. 편하신 방법대로 달아주세요. 자, 이제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인테리어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실용성도 있는 하트 메모꽂이였습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